이번 시간은 요구사항 확인하기라는 부분을 알아볼게요. 와 실시별하기의 이행 관계자들의 요구를 이해 및 조정하여 체계적으로 수지, 분석, 명세, 확인한 공정 또는 이에 관한 학문이다라고 나와 있죠. 또한 요구사항은 향후 프로젝트 종료 시 수행하게 될 감사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제 개발자 또는 기획자 입장에서 과업의 베이스라인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는 IEEE 컴퓨터 소사이어티에 나와 있는 그 SW2복이라는 데에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 정의는 총 15개의 지정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하단에 보면 총 15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 15개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참고용으로,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요한 건 바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페이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 상세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싹 암기를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각 프로세스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물론이고, 프로세스 절차까지 모두 알아두셔야 합니다. 프로세스 절차는 보면 이렇게 되죠. 도구, 아니, 죄송합니다. 도출, 분석, 명세, 확인. 이렇게 확인할, 이런 절차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암기를 할때 너무나 양이 많아요. 우리 시험의 범위가. 그래서 프로세스를 외울 때는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하는 방법은 바로 앞글자. 그럼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가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바로 여기다가 도, 분, 명, 확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워주시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분명검 혹은 도분명확이라는 관점에서 외웠다고 그러면 이제 이 도출이란 부분과 분석, 그 다음에 명세에 대한 이 상세 내용을 우리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도출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분석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는지, 명세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확인 또는 검증, 검사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각각의 프로세스가 밑에 하단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 꼭 해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 자체만으로도 많이 물어보겠지만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무엇을 하는지 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건 요구사항 도출이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요구사항 도출의 필요성은 그 범위 기준선을 해줘요. 범위 기준선이라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베이스라인, 나의 과업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기준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요구사항 도출의 필요성이다. 그리고 일정 및 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도출을 하거나 이거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죠. 내가 하게 될그 과업의 범위에 따라서 일정이 늘어나고 또 비용이 증가되고 줄어들고 이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 도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추적성의 제공. 추적성의 제공은 내가 프로그램을 다 개발을 했어. 한 뒤에 과연 이게 정확하게 개발이 되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확인하기 위한 어떤 기준선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요구사항 도출 기법에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구사항 도출 기법이라는 거는 핵심 그룹부터 집단 의사결정 기법까지 각각의 도출 기법에 대해서는 구분을 할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모두 다 짚고 넘어가기는 무리가 있고, 우리 한몇 가지만, 좀 이해가 안될것 같으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핵심 그룹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핵심 그룹은 오너 또는 스폰서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체예요.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하는 집단, 혹은 개인, 혹은 기관을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프로젝트 비용을 지출하니까 핵심 집단 또는 핵심 구분으로 구분이 되겠죠. 이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요구사항 도출할 때 핵심 그룹 도출 기법은 어떤 스폰서나 아니면 오너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집단 창의력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집단 창의력 기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델파이 기법이에요.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이 형식에 구애 없이 난상 토론을 벌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난상 토론은 집단 지성으로 이어지게끔 끌어내는 기법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이제 모으는 그런 일련의 과정, 일련의 도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한번 정도 체크를 해 주시고 한번 읽어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참고사항은 상단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기능적, 비기능적. 중요하죠. 기능적, 비기능적. 기능이라는 거는 시스템 그 자체, 고유의 기능을 얘기를 하고, 비기능은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고유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필기 시험을 거쳐서 지금 7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본다고 보면, 우리가 게시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게시판에는 무슨 기능이 있죠? 읽기 기능 있죠. 그리고 쓰기 기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 그리고 삭제. 이게 주된 게시판의 기능이죠. 그러면 이 기능은 뭐예요? 이 기능은 기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읽기, 쓰기, 수정하기 외적으로도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안. 어떠한 퍼포먼스에 대해서, 어떤 속도면에서 너무 느려, 너무 빨라, 이런 것들. 이런 게 성능이죠. 성능. 이런 것들은 비기능에 속한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고유의 기능은 기능. 고유의 기능이 아닌 것은 비기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 분석 기법인데요. 먼저 UML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UML은 소프트웨어를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죠. 개발 소스 또는 개발 코드로 존재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 바로 UML이라고 하는데, UML의 특징은 바로 아래와 같이 총네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시화 언어, 그리고 두 번째는 구축 언어, 그리고 세 번째는 명세 언어, 그리고 네 번째는 문서화 언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UML의 특징 정도는 한번 정도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앞서서 그 도분 명확, 도분 명검,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했을 때 앞글자만 따서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 또한 앞글자만 따서 한번 외워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거죠. 가, 구, 명, 문. 가구명문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플러스 1 뷰 모델은 고객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설계자, 시스템 통합 개발자, 시스템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총 다섯 가지 뷰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즈 케이스 뷰, 두 번째는 로지컬 뷰, 세 번째는 임플리멘테이션 뷰, 그리고 네 번째는 프로세스 뷰, 다섯 번째는 디플로이 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뷰를 상호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각각의 뷰를 상호 분류할 수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페이지를 보면 총 다섯 가지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습할 때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뭐 유즈 케이스는 사용자 관점, 로지컬 뷰에서는 설계자 관점, 임플리멘테이션의 개발자 관점, 프로세스 뷰에서는 시스템 통합 관점,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는 시스템 엔지니어 관점까지 우리가 알아주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체크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SRS라는 게 있어요. SRS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리콰이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약자로 소프트웨어 요구 명세서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는 또한 이러한 밑에 주요 산출물에 대한 설명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 이거는 SRS구나. SRS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즉 우리 시험에서는 SRS라는 상세 내용을 묻는 문제보다는 SRS의 상세 내용을 보기로 주고 이것이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쓰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밑에 이런 산출물들에 대해서 눈으로 익혀두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달달달달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익힘으로써 아, 이게 이렇게 쭉 나오면 우리는 SRS를 설명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고 경제적인 학습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이 목차라든지 이 상세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 명세. 요구사항 명세에서는 이 평가 기준과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언급은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요구사항 확인 검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로토타입일 것 같아요. 프로토타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이 단계뿐만이 아니라 다음 단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우리가 과정을 한번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나와 있죠. 프로토타입은 어떤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프로토타입의 개선 및 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검토를 받죠. 이게 정확한 건가? 라는 거. 어떤 요구사항도 마찬가지죠. 이게 정확한 요구사항인가? 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평가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면, 고를 하게 되고, 아니야. 이거는 좀 재검토가 필요해. 그러면 다시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아니고, 그게 아니야. 난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프로젝트가 취소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점.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우리가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과정 혹은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검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프로젝트 수행 시 요구사항 보장을 위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프로세스까지는 알아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구사항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성능 및 용량 선정, 시스템과 운영성, IT 시장 성숙도 및 트렌드 부합성, 기술 이연 분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성능 관련 비기능 요구사항과 비교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로 성능 및 용량 산정 적정성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간 상호 운영성에 대해서는 복수의 이종과 시스템 사이의 정보 및 서비스 교환 등 시스템 능력을 얘기를 해요. IT 시장 성숙도 및 트렌드 부합성에 대해서는 어떤 유지보수 관점, 그리고 시장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단계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술적 위험 분석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복잡성, 위험 검증, 의존성 등에 의해서 위험이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를 파악하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두 번째 포인트까지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